신당역 공영 주차장을 주차 타워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 신당역 3번 출구 인근 공영 주차장은 평일에도 만차로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평면식으로 26면만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 이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15층, 62m 높이의 주차타워를 해당 부지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6천만 원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비 7억 4천만 원이 우선 투입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주차타워는 기계식으로 노후화나 고장 등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든다는 것, 게다가 도로가 일방통행이어서 입주차 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교통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이해 당사자인 주민 여론을 청취하거나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대응책 요구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걷어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최소 60%까지 올리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균등한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치는 자치구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재산세 비율 상향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등 각종 게시판을 이용해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의 구청,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재산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율 60%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